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일 명태균 씨가 만든 비공개 여론조사,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존재했고 참모진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회의까지 한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보도 후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명태균 씨는 자신의 보고서가 왜 윤석열 캠프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표님 캠프에 이게 들어간 것은 일단 캠프 관계자가 들고 왔으니까 이건 뭐 캠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게 왜 거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내가 보는 건데 네. 내가 보는 건데 그게 돌렸다면 네. 그게 갔다면 그걸 미래한국인 곳에서 누가 돌렸든지 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뉴스타파는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로 전달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2월 28일부터 대선 전날까지 9차례에 걸쳐 대선 면밀조사란 이름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비용은 6,400만 원. 여론조사 기간 동안 명 씨는 여론조사 실무자인 강혜경 씨에게 윤석열 후보를 수시로 거론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그 오늘 빨리들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그 저 문자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네. 지금 찾거든요. 네? 2,200개 정도 찾거든요. 한 네,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선 전날인 2022년 3월 8일 명태균 씨는 이날의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500자 분량의 메모장 파일을 별도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3월 8일 오후 6시 20분 강혜경 씨는 당일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15분 뒤인 6시 35분 명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다른 게 아니고 네. 보고서는 그냥 하고 네. 그 텍스트잖아 텍스트. 아 텍스트. 아 네네. 거기는 그 백분율로 해서 계산해 줘야지.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그냥 놔두는 거고. 아,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백분율로 다 계산해 줘. 네네네. 숫자들을. 그럼 금방 하겠죠, 그럼. 네. 그 텍스트만 이제 보고서 놔두고. 이 통화 17분 뒤인 3월 8일 오후 6시 52분. 강혜경 씨는 텍스트로 채워진 메모장 파일을 만들어 명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명 씨가 통화에서 언급한 텍스트 파일은 3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건데 출력하면 A4 한 장 분량입니다. 이런 메모장이 작성된 건 대선 전날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강혜경 씨는 뉴스타파에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가 이후 전화로 텍스트로도 만들어 카카오톡으로 달라고 했는데 어딘가에 보고하기 위해 텍스트를 추가로 만들라고 했던 것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왜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대선 기간에는 물론 당선 뒤에도 윤 대통령과 줄곧 통화를 했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선 후보하고 대선 기간 내내 연락은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 뭐 여론조사 연락은 대통령은 많이 유세하고 있는데 그 뭘 자주 전화했겠어요. 근데 전화는 다 했어요. 뭐 전화 와서 네. 뭐 도움 좀 뭐 조언이나 이런 걸 요청한 수준인가요? 그러면 본선이 들어가면 네. 국민의 힘에서 당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 당에서 하는데 당에서 부족한 점이나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명 씨는 자신은 윤석열 후보만 알았고 캠프의 다른 인사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당일 캠프에서 명태균 보고서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 측과도 일면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왜 거기 있는지 거기서 전략했는지 그 캠프에 사람 저를 아무도 몰라요. 이 사건 터졌을 때 저는 캠프에도 간 적도 없어요. 이철균 의원하고 일명식도 없고요.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명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태균 보고서를 캠프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본인 외에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명 씨가 대선 전날 만든 메모장 파일 역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태규 씨는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일하면서 통화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네, 내가 목표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합니다. 대선 기간에 연락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 당선일 때도 통화를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또 특별히 통화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셨어요. 그럼 대선 기간에? 네? 본선 기간에 만나기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2022년 1, 2, 3월에. 만났겠죠. 그러면 뭐 안철수는 그러면 뭐 어떻게 그 단일화가 됐겠어요. 명 씨는 검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확보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에 가는 거는 제가 독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씨가 그렇게 했다면 네. 이철규 씨하고 저하고 통화, 카톡 모든 게 저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검찰에서. 네. 검찰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럼 과연 이철규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카톡 내용이 있는지 그 요번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카톡이 다 있다 하더라고. 꼭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캠프에 명태균 보고서를 전달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대선 전날 명 씨의 메모장 파일을 직접 보고받은 사람은 누군지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봉지욱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